여기가 와 인원 많은 방 스털링은 진짜 빡세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킬 각 아, 잡아보겠습니다. 킬 각 한번 잡아보죠. 일단은 수류탄으로 어시라도 챙기자. 아, 다 죽었어. 아, 잠깐 헌기 하나 털린 것 같은데 지붕인가? 연막충돌. 크어는 명당에서만 써야지. 명당에서만. 왠지 여기로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뭐야? 야 왜 요즘 왜 이렇게 이런 분들 많지? 왠지 여기로 하나 올 것 같았는데 준비가 없겠네. 어? 어허! 데미지 123으로 바꿔도. 아 연막 치면은 때리지 말자. 뭐야 연막 쳤는데 죽는다고? 주주 사이코가? 딱 봐도 그거 맞았죠? 어머 뭐야 뭔데? 와 너 야 대패전 맞췄는데 너 백 하나도 안 나왔어. 실화냐? 아 뭐야 나 소종이야. 아 확사시키는 건 아니겠지? 어! 뭐야! 봤어? 님들 봤어? 와 진화론자죠. 여러분들 진화론자 따려고 개고생을 썼는데 소정으로 따네 이거를. 간이로 간이는 진화론자 안되나보다 맞죠 여러분들? 간이는 진화론자 안되나보다. 쟤 맨날 어설트에서 이렇게 간이 맨날 쓰잖아요. 이렇게 맨날 진화하거든? 근데 진화론자 못 땄었는데 막 소정으로 따버리네 이거를. 어? 이걸 소정으로 따버리네. 어 야 확살켰어? 따가운데? 아 아니구나. 대답을 맞는 거구나 지금. 와 이거를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스크린샷 찍을 그것도 안 나왔어. 너무 너무 순식간인데? 자 진화론자 개봉식 가야죠. 아 멋있어. 근데 이게 진화론자가 난이도에 비해 이거 10점밖에 안 줘요. 명예점수 885점이고. 아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진화론자 보면은 옛날에도 한 것도 적용되잖아요. 옛날에도 했는데 진화한횟수 최종 진화한횟수 합쳐서 지금 9800몇인데 이게 제가 오른쪽에 좀비 선택횟수 보시면 가니메드 스탬퍼 스팅핑거 베논가드를 많이 했거든요. 아 베논가드는 별로 없긴 한데 감염시킨 횟수도 봐도 가니메드 스팅핑거 베논가드 스탬퍼가 많고 소좀 뭐 헤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이게 내가 허투루 진화를 했단 소리야. 가니메드가 진화론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간 킬도 개많이 했어요 진짜. 인간 킬도 지금 94,000인데 진화론자 만번이래. 만번 진화 진화론자 진화 만번이래. 5,000번 아니라는데 만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애초에 5,000번이었으면 진화론자 훈장 나왔을 때 땄지. 그때 옛날에 좀비 뮤턴트도 많이 했는데 진화론자 1만번이고 아마 스팀핑거 배너가도 일단 100% 안돼요. 이거 두개가 100% 안되고 가니메드는 된다 안된다 소리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가니메드를 거의 8000번은 선택을 했잖아요. 감염도 지금 8000몇인거 보면은 진화를 최소 가니메드로 진짜 몇천번 했단 소리야. 이거 9000 중에 못해도 5000은 가니메드로 했단 소리인데 이제 따온거 보니까 가니메드는 진화론자 적용이 안되는 것 같다 살짝. 제가 소종을 최근 들어 예전에 잘 안 쓰다가 스팀핑거 가니메드 위주로 쓰다가 소종 요즘 소종이나 뭐 헤비 좀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보면은 진화론자가 그 일종 헤비 부두 사이코 소종 이렇게 다섯 개 기존 다섯 개 좀비들 있죠. 그것만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데이모스 가니메드 안 되는 것 같다. 스탬퍼 얘네도 안 되는 것 같고 살짝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래도 땄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자 땄으니까 장착을 해줘야죠. 아, 와 진화론자 이제 따네.